미국과 중국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에서 벗어나 이안화를 국가 간 거래에서 사용하자고 얘기합니다. 최근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대만 항공의 전투기를 띄우는 다각도로 대만에 물리적 협박을 가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비판하자 말참견을 불용한다는 중국 측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국을 지원사격하였습니다. 사실 미국이 무작정 대만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경제적, 안보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면 현재 세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개입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통해 사흘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돌입하며 훈련 강도와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렇듯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